먼저 네, 지난 인터뷰에서 좌파 진영에서 이 종북 정권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이제 밑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의 비례정당 후보들이 공개되면서 진짜 놀라운 걸 금치 못하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였다. 이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비례 1번이 상징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비판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민주당의 총선,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가 이번 총선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 우파들은 굉장히 수가 얕아요. 예. 그래서 총선이니까 총선에 이기는 데다 포커스를 두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우리 우파들이 이겨야 된다. 이런데 네. 이제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총선은 지금 다음 대선에서 네. 완벽하게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파 세력들은 바로 이번 총선을 이기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은 네. 설사 지는 한이 있어도 네. 다음 대선 또는 대선 전이라도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예. 박근혜 후보 대통령과 같은 그런 끌어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총선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총선 자체에서 일일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이재명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들 반감이 심한 저런 공천을 하는가?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재명이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판하듯이 뭐 좀 정신이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아주 전략,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이죠. 말하자면은 예.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할 때는요. 예.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철저한 무장된 세력이 이 똘똘 뭉쳐가지고 단합을 해야 잘 싸울 수 있죠. 그렇죠. 예. 이 모래알하고 뭐 흙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한총련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어떤 진영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세력은 이제 네. 이거를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복종시키거나. 퇴출시키거나.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철저한 전투체제로 갖추는 것. 예. 이것이었고 제 생각에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비례 정당이나 그 모든 과정이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네. 선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교수님의 이 손 모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신 학익진. 그죠? 네. 네. 예. 학익진. 네. 그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조국이 네. 학익진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네. 학의 양날개처럼 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네. 이제 한산도 대첩 때 왜군을 이제 완전히 경멸시키기 위해서 네. 양날개를 딱 이렇게 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완전 괴멸시키는 작전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럼 지금 그러면 지금 보수 우파가 거기 지금 가운데 놓였다. 아니 그렇죠. 예. 가운데 놓였는데 제일 중심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예. 양날개는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럼 이제는 자, 그 진보당 쪽이랑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딱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몸통이고 네. 그다음 양날개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이제 가장 중심에는 진보당이 있는 거예요. 예. 진보당이 이거는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진보당 네. 예. 통진당 후신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뭐가 있는 새진보연합이라고도 네. 있어요. 예. 여러 개의 정당들이 이번에 의석을 몇 개 3석을 배분받았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광장 촛불 세력들 반미 촛불 세력들이 네. 여러 개의 어떤 단체들이 이게 의석을 4개나 배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받았는데 그 4명 중에 2명이 이 진보당 어떤 활동가였다는 거예요. 예, 전지혜 씨 같은 경우가 전지혜, 그렇죠. 그다음에 정영인가 뭐 네. 그 친구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4명 중에 2명이 결국은 진보당 계열이었다는 얘기예요. 정영이 맞습니다. 정영이. 예. 그런데 속보가 떴는데 전지혜 씨는 이제 후보 사퇴를 또 한다고 하네요. 아, 왜 그러냐?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드러나버린 거야. 아. 지금 이게 이렇게 포진됐는데 여기 중심에 진보당이 있고 또 이 예. 어떤 정당들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진보당 같은 계열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드러나고 몸통도 지금
통진당 후신들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었어. 네. 완전히 한 날개와 중심이 이미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중심인 종북 세력이 완전하게 장악했다는 게 드러나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한쪽 날개는 누구냐 하면 조국신당입니다. 아, 조국신당. 조국 쪽이 이쪽 날개인 거죠. 예, 그거는 결국 문재인 세력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송영길도 정당 소나무당 만들었죠. 아, 맞아요. 소나무당은 예,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송영길도 전대협 세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낙연. 예. 새로운 미래. 예. 거기도 보면 이탈 세력이죠. 예. 근데 거기서 이낙연 세력은 그래도 호남 출신 그래도 뭐 나름 종북이라고 할 수 없는 네.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탈한 건데 임종석이를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려 하다가 네.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안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이 이낙연 세력마저도 이게 종북 어떤 주사파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아, 그쪽 세력도.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한쪽 날개의 친문 세력 그러니까 이재명을 싫어한 세력은 한쪽 날개를 쭉 선단을 형성하고 있고 예.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조국신당, 혁신당이지. 아니, 그럼 교수님 지금 좌파 진영 중에 종북이랑 엮여있지 않은 세력이 있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없는 거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뭐냐 하면은 예. 원래 소수정당으로서 국회의 의석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소수정당들이 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과 함께하면서 의석을 배분받은 거잖아요. 네. 세 개나 배분받게 됐거든. 예. 새진보연합에. 예. 그러다 보니 자기의 어떤 노선과랑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게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다음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고 예.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그래서 이게 학익진인 거지. 네. 정치 결사체가 엄청나게 큰 포위망을 구축해서 어느덧 그 우리가 포석 안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물고기 잡는 걸 본다면은 국민의힘당은 낚싯대 두 대를 들이고 있는 거죠. 낚싯대 그렇죠. 두 대. 예. 예? 국민의 미래와 이렇게 국민의힘과 그렇죠. 두 예. 대를 들이고 있고. 또 군소정당들은 또 낚싯대 한 대씩 들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물고기들이 중간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쪽은 완전히 선단을 구성해 가지고 딱 구성해 놓으면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친명 체제로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체제로 완전히 종북 진성 종북 세력이 이제 모든 어떤 공천권을 장악하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더라도 불만 있는 사람이 이탈하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이 외곽에 있는 선단에 딱 그물에 걸리는 거지. 나가봐야 여기네요. 그렇죠. 그물 안에. 결국은 뭐냐면 반윤 체제로 예. 딱 그물망을 딱 포위해가지고 여기에는 조국신당 송영길당 이낙연당이 쫙 포진하고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걸려가지고 아 이재명 어떤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나가봤자 벼룩인 거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진짜 뛰어봤자 예. 벼룩.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 싫어도 많은 대안을 만들어 놓는 거지. 정치 대안을 만들어 놓고 예. 어디엔가는 걸리게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야, 그럼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진영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번 총선은 총선만으로 보면 안 된다. 예. 대선 예.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를 괴멸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작전을 가지고 다 지금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는 네. 바로 그런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죠. 총선을 어지간히 압승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대선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그죠? 훨씬 더 예. 예, 그렇게 되는 뭐 거고. 아슬아슬하게 있고 진짜 과반 정도까지를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권이 다 이제 윤 정부의 반기를 들고 나올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조기 레임덕을 노리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슷비슷하게 했다 하면은 어떤 네. 문제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법 있잖아요. 예. 4,025건을 바꿨거든요. 조례는 한 8만 건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거의 다 바꿨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 1차적으로 바꿨는데 그거를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가지고 우파가 네. 이거를 다시
정상 국가로 되돌린다면 모를까. 네. 현재 비슷비슷해 가지고는 이 법을 문재인 정권 때 만든 이 많은 악법들을 새롭게 뭐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체제가 지금 4년간 더 지속된다고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완전 선단을 구성해가 과거와 달리 종북 정당들의 여러 종북 정당들의 연합체가 네. 만들어지니까 네. 여기서 뭐냐면 총선이 끝난 후에 분명히 조국 정 신당하고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어떤 연대와 연합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또 군소 정당들은 이제 의석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예. 복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대한 종북 정치권이 형성되는 거고 충성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정치권에서 이제 도태되거나 네. 왕따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종북화에 이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인터뷰 강연 내용들을 쭉 찾아봤는데 네. 눈에 띄는 그 언급이 있었어요. 네.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짐작은 좀 했었는데 진보 보수 예. 좌파 우파 예. 이런 나이브한 단어에 갇힌 프레임보다 국가 대 반국가 세력으로 프레임을 교체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런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토록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으냐 싫으냐 그러면요 국민들 한 80%는 좋다고 그래요. 네, 일단은 자유민주주의는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90%는 있어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현 이 대한민국 체제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인 정치 내용을 보면 종북 세력이 정치를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표 던지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뭔가 몽롱한 상태가 됐을까를 보면 용어 혼란 전술 때문이에요. 용어 전술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반체제 세력 쪽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만 겉으로는 진보, 네. 민주, 그러니까요. 평화, 인권, 복지 이와 같은 아주 달콤한 사탕 발림 소리를 해가지고 예.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표를 던지게 만들므로써 오랜 세월 30년 40년 길게는 뭐 100년의 세월 동안에 의식화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이 사태를 악화시킨 바로 용어가 보수 진보라는 용어다. 예, 그런 이제 얘기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진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수는 상대적으로 또 뭔가 좀 약간 수구와 좀 연결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 전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나이브했던 게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그 ROTC 학생들 대상으로 네.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60%가 들어요. 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들어봐 그랬더니 한 10% 정도가 이렇게 부끄러운 듯 들더라고. 부끄러운 듯. 부끄러운 듯 들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왜 진보라는데 이렇게 많이 손을 들었냐고 물으니까 예. 내보고 오히려 이상하다던 듯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진보는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예. 뭔가 그래서 좀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사전에 보면은 진보란 현 상태보다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든 거 맞냐 그러지 맞대요. 네. 그럼 진보라는 말은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진보에 손을 들어야지. 진보고 어떻게 나아가는 거를 거부하는. 세력은 태보 세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은 보면 진보 세력을 비판하고 반대하니까 당연히 보수라 함은 진보 세력을 거부하는 태보 세력, 예. 수구 꼴통, 예. 털딱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학생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예. 설명을 쭉 해줬죠. 진보가 뭔지. 네. 진보는 사전에 있는 그런 일반 용어 말고 이 정치학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세력이라 하면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게 역사의 진보라는 마르크스 개념에 입각해서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조국이도 진보 집권 프렌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 사회주의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모든 좌익 세력들은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다음에 미국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때 그랬어요. 진보라고 포장한 사회주의 세력, 소셜리스트라고 비판했거든요. 예.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만 사상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아, 근데 조국 청문회 때 보면은 예. 자기가 강남 아파트 살면서도 예. 자기는 아직 사회주의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럴 때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러냐? 사회주의란 용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예. 예를 들면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광의 사회주의 더 극단적인 사회주의죠. 네. 그다음에 또 민주적 사회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이렇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스웨덴 뭐 그다음에 영국의 뭐 노동당이니 뭐 네. 독일의 사민당이니 이런 3인당. 건 이미 그거는 전향한 사회주의예요. 아, 그건 전향은 된 상태에서 예. 복지를 좀 강조하고 그 약간 바람직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람직한 좌파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향됐거니 그 전향됐다는 뜻은 자유민주주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공산사회주의는 안 된다 이거는. 예. 그래서 버리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복지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이렇게 경쟁이 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좀 낙오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복지로 보듬고 뭐 하는 나름 따뜻한 그런 전향된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좀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사회주의를 사민주의라 그러는데 그거를 사회주의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회주의 뭐 유럽 보는 게 괜찮던데 뭘 사회주의 놀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는 전향된 사회주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주도하는 네. 세력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르크스주의도 아니고 네. 북한에 있는 가장 최악의 변종 공산주의 주체 예. 주체 세력이잖아.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잡으면 그들이 끌고 갈 건데 네. 어디 뜬금없이 저 유럽 사회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거야. 예. 놀라지 않는 이유는 제3의 길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잡으면 종북 세력이 잡습니다. 잡으면 종북 세력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이 되면 결국은 적화 김정은 체제로의 통일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네, 어두워집니다. 정말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네. 예, 정말 쓴 약과 같은 말씀입니다.